중국 3년 차 엘릭스 인액션 강의를 대충 마감을 합니다. 마감하고 또 새로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. 아, 글자가 다 흰색으로 되어 있군요. 까만색으로 바꾸고 네. 아, 이것도 정렬도 다시 하고 크기도 예, 크기는 됐습니다. 그래서 엘릭스 액션은 100번부터 149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했고 전체 시간은 대략 한 10시간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. 했고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. 정말 특히 이제 웹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 웹 인터페이스를 했었는데 조금 초보적인 것을 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. 그게 피닉스입니다. 피닉스 인 액션 라는 수업이에요. 바로 다음번 수업이 피닉스 인 액션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고 이번 파일로 아 죄송합니다. 파일로서 우리가 뭘 persist라고 하는 파일을 썼었죠. 그죠? persist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썼는데 이것도 좀 뭐가 좀 아니죠. 그래서 좀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에서 액토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그거 수업이 엘릭스에서 액토 부분이 조금 어디쯤 있나요? 여기 있군요. 프로그래밍 액토를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수업은 피닉스 인 액션입니다. 그래서 250번부터 299번으로 할당되어 있죠. 요 피닉스 인 액션을 수업을 진행하고 요거 마치면은 다시 요 액토 수업도 진행을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오픈에이션 뭐예요? 전자여권 시스템을 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요것도 1월 말까지 마감을 할 텐데 까지 마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엘릭스 인 액션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요 전자여권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쇼미더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지금 3번과 4번입니다. 3번과 4번 이 두 번에 걸쳐서 엘릭스 인 액션에서 공부한 내용이 전자여권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 그래서 여기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5번, 6번, 7번, 8번, 9번 쭉 이어지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피닉스 인 액션 수업과 액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한 이 책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연결해서 그래서 진행을 쭉 해나갈 겁니다. 그래서 1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될 거예요. 1월 말. 물론 1월 말까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엘릭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1차 정도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아마 1월 말 정도까지 여러분들 팔로잉 하시면 충분히 습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. 많았고 또 내일부터 피닉스 인 액션 시작을 합니다.